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오늘 해주시고 슬림 모드 1단계를 지정해놓으신 다음에 사용해줄 겁니다. 이 크림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떠서 얼굴에 바르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편한 방법을 그냥 찾았어요. 그냥 이 디바이스 자체를 여기다 담궈요. 담궈서 묻혀주면 아주 편리하게 딱 적정량을 묻힐 수가 있습니다. 사각턱 부분에 슉슉 얹어주고 꼬리 부분 아래서부터 턱끝 꼭지점 부분까지 천천히 30회 진행해줍니다. 파워를 한 이 정도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가벼운 루틴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업모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파워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크림을 좀 더 묻힐게요. 이 크림을 많이 묻힐수록 시원하게 확 느껴집니다. 자기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타겟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땅콩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움푹 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간 부분에 약간 아래 지점 타겟해서 올려주시면 이게 끌어올려져서 여기가 매끈하게 좀 보완되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젖살이 좀 많고 여기가 잘 붙는 타입이라서 라인을 매끈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볼살이 가장 많은 부분에 크림을 많이 얹어서 볼살이 가장 많은 이 중심 부분에 타겟을 해서 광대 라인까지 힘있게 끌어올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시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치아와 가까운 부위를 하실 땐 쿡쿡 찔러서 이렇게 시원하게 마사지 하지 마시고 그냥 겉에 부분을 이렇게 스친다는 느낌으로 얕게 케어를 해주시면 시린 느낌이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왔다 갔다 마사지를 해서 리프팅을 시켜줍니다. 제가 개발한 권법 중에 하나죠. 올려치기 권법이라고 뒤집어줍니다. 그러면 손은 이렇게 잡게 되겠죠? 이 상태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관리를 해줬다면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이 직각으로 들어올려주는 힘을 가해줄 거예요. 자, 이 아래턱 중심부터 이렇게 자극을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한번 바꿔서 이렇게 또 끌어올려줍니다. 50회는 무조건 채워주시고 아 나 오늘 좀 더 예뻐지고 싶다 하시면 70회 정도 파워케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슬림 모드 다섯 번째 파워를 설정을 해서 이 교근, 크게 인상을 좌우하는 이 교근 부위를 쿡 집어서 잘근잘근잘근 씹어가면서 해주셔도 되고 얘를 지그재그 풀어주셔도 되는데 원으로 굴리면 약간 더 소프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30회 정도 풀어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광대 라인 있죠? 이 옆광대가 조금 고민이다 하시면 여기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빼지 마시고 이 바깥에서 안으로 좀 끌어오는 느낌으로 이 옆광대 라인을 또 커버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와주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앞선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을 끈 상태로 이렇게 그냥 지압하듯 쓸어 내려줘도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많이 익숙해졌다.
바디모드 해보겠다 하시면 오늘 해서 바디모드로 설정을 하셔서 이 크림을 또 똑같이 이 헤드에 충분히 묻히시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 승모라인 있죠? 여기에 그냥 툭 얹어주시고 살살 이게 막 찌릿찌릿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살 풀어주시면 정말 정말 시원하고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바디모드 처음 하실 때는 1번 세기로 설정을 하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앞으로도 갔다가 약간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얘를 팔뚝에 사용해 주셔도 되고 종아리에 사용해 주셔도 되고 또 이런 손목 부분 그리고 이 전완근 부분 전신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팔에 사용할 때 진짜 시원하거든요.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게 있죠? 얼굴 라인 오른쪽밖에 안 했어요. 자 이제 다들 다시 스크롤 하셔서 케어하지 않은 왼쪽도 똑같이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고!